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채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오늘의 종목은 영원무역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뭐 전반적으로 7월, 8월 사실 시장이 좀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매수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과도하게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전에는 어쨌든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종목 관련된 모멘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좀 아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대표적인 이제 가을에 좀 상승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, 뭐, 노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나이키를 아웃도어 의류 쪽을 OEM 생산하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된 상태를 보면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. 물론 뭐 기저효과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업황 호조까지 더해져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%,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%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국 실적 좋은 종목 같은 게 어쨌든 좀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영업무역이라는 회사가 스카시라는 회사를 지금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전거에 따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국제질병이 발생을 하면서 이 자전거의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 역시도 지금 실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뭐 전기 자전거 매출 같은 경우가 약 한 25%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때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올해 상반기만 했을 때도 한 30%가 넘어가면서 이 기존에 원래 튼튼했던 사업 이 아웃도어 의류 OEM 사업 플러스 이제 전기 자전거라든지 자전거 사업 쪽까지도 수혜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좀 크게 뛸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계절적인 부분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영업무역이라는 종목은 뭐 여름 계절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가을에 몇 안 되는 이 항상 가을이 되면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전방 수요 같은 경우도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2019년 과거에 가장 높았던 실적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이 가능한 만큼 조정을 받은 이 위치에서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현재가 기준 한 39,0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위로 한 10% 위로 구간을 잡아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43,000원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후까지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좀 변동성, 지금 현재 약세장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전고점 수준이나 과거 지지받았던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 관점을 전달해드리고요. 내려갔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밑으로 잡아드렸습니다. 지금 현재 주식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35,000원이랑 가격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 이탈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대응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뭐 딱히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35,0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잡아서 한 43,000원 정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충분히 그 위로도 일단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영원무역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